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맥주 샴푸 마뉴팍트라 샴푸와 함께 깔끔하고 상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늘 우리 또 시장을 깔끔하고 상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하지 못하시고 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박현상 차장님 나오 계시죠? 반갑습니다, 정 부로님. 네.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세요? 여기 집입니다. 아, 집에 계시는군요. 네, 네. 아, 뒤에 책장이 너무 헝해 보입니다. 좀 뭐 좀 이게 채워 넣으세요. 더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박현상 차장님 얼굴 또 뵈니까 아유, 또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또 우리 주식시장도 꽤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박현상 차장님으로부터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쭉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하자면은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은 다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어제가 44포인트 올랐고 오늘은 거래소가 42포인트 올랐습니다. 비슷한데요? 네. 거의 비슷하게 올랐죠. 네. 근데 막상 비슷하게 오른 가격대 치고 네. 시장의 성격 그리고 종목들의 확산이 워낙 두드러지게 달랐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기분 좋게 평가를 했을 하고 있고요. 아,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까? 어제보다 정말로 이거는 환상적으로 바꿨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예, 예.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오늘 42포인트 상승을 해서 275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11포인트 상승을 해서 902포인트에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시장이 40포인트 상승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엔솔이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두드러지게 오르면서 네. 다른 종목들의 확산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매우 다른 게 오늘 그 외국인이 1900억을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기관들도 2100억을 매수했습니다. 쌍끌이로 매수한 거는 맞긴 맞지만 네. 맞지만 종목들이 퍼지는 속도와 환경 자체가 매우 달랐기 때문이라고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코스피가 연휴 전에 저점이 2591포인트거든요. 네. 2600을 깼었었죠.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오늘 150포인트가 올라온 상황인데 막상 우리가 1월 장을 바라봤을 때 400포인트 빠지고 150포인트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랑 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150포인트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랑은 매우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중에 나스닥 시장만 보더라도 아침에 나스닥이 3% 이상 마감을 하고 매우 걱정을 했었고 장 중에 나스닥 선물이 아마존이 시간에 상승을 하면서 2%, 1.1% 후반대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기 좋다고 했지만 오전 11시까지는 그렇게 썩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11시 이후부터 선물 매수세와 그리고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매수로 들어오고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까지 쭉 땡겨서 40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게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그 입춘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봄 기운이 따뜻하게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더라도 제가 보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확산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번만큼의 무서운 하락은 일단 진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611억 정도 매수, 엔솔을 578억 매수를 했고요. 근데 기관이 LG엔솔을 2000억 매수를 했는데 네. 오늘 전체 기관 수급이 2100억 매수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은 엔솔을 매수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거래소 시총 상위주들로 봤을 때 엔솔이 5.6% 올랐고 네이버가 2%대 상승. 다른 시총 상위주들 종목보다는
일단 아직까지 엔솔이 일단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지금 5호장에 오랜만에 원웨이 시장이 펼쳐지면서 장중에 끝까지 계속 시장이 올랐다는 점은 일단 매우 고무적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요. 제가 보기엔 11시 정도로 봅니다. 그 이유가 11시 정도에 기사 그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요.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보면서 아~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 및 의료 체계의 네.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종목들의 확산이 매우 강하게 좀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단 확산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까지 매우 강했던 종목이 아시다시피 진단키트였잖아요. 네. 진단키트가 오전 10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빠지지 않고 잘 버텼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이 뉴스가 나오면서 진단키트가 갑작스럽게 반락을 하는데요. 반락을 하는데 휴마시스라는 진단키트 종목이 종가 기준 마이너스 26%, 네. 수젠텍이 마이너스 19%, SD바이오 센서가 최근에 가장 핫했죠. 네.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어제의 상승을 한꺼번에 누르면서 네. 진단키트가 반락이 나왔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유심하게 장을 쳐다보니까는 갑작스레 항공주가 파파파박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3% 정도 올랐는데, 아시아나항공은 1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17%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진짜 빠르네요. 지금, 우리 투자자들도 네. 보면 그 네. 뉴스 나오니까 그 뉴스에 맞는 투자를 이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네.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코로나의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업종들이 좋았을지 하여튼 이쪽으로 빨리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파바박 그쪽으로 튀셨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면은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테마성 매수세인지 아닌지가 좀 확인이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지 리오프닝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학습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유의미하게 움직이진 않았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오늘은 유의미하게 전방위 섹터별로 다 그쪽에 확산이 됐다는 게 오늘의 저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박차장님이 보시기에는 네네. 어때요? 그동안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양치기 네. 소년이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제 리오프닝 되는가 보다 했다가 델타. 네. 그러다가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네. 아마 다섯 번째였죠. 뭐, 아무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만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상승이 박차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거래가 실리면서 좀 의미 있게 돌아선 것 같아요? 아니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상승 추세를 보긴 안 했죠. 네. 그리고 거래가 터져서 올라간 것도 맞고요. 네. 유의미한 점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 투자가 분들께서 많이 급하게 좀 들어왔다는 점이 의미를 좀 갖고 싶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올라갈 때, 섹터가 네. 올라갈 때 작년, 저는 오늘 시장을 작년, 재작년 한꺼번에 응축해 놓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초에 진단키트라든지 오늘 그 진단키트는 빠졌지만은 앞서 11시 이전에는 거리두기 2주 연장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지주라든지 택배라든지 물류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종목들이 음봉이 난 건 아닌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밀리고요. 밀리고 다시 11시 이후에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런 쪽으로 쏠렸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리오프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 확신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이렇게 매우 짧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 동안 강하게 반영을 했다는 점이 저는 좀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항공주만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도 10%씩 움직였고요. 네. 그런 종목뿐만 아니고 카지노, 저가항공사, LCC 쪽이 다 움직였고 호텔도 움직였습니다. 호텔도 다 움직였습니다. 네, 호텔 네.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네.
일단 뭐 이제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네. 일단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그런 섹터 보면 실적이 받침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그 J콘텐트라는 주식을 아시잖아요. 네. 그 콘텐츠 업체. 그 종목이 사실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 넷플릭스의 방영을 좀비물을 방영을 하고 어제 이벤트 드리븐 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고 오늘도 장중에 7%까지 빠졌다가 이 리오프닝 관련들이 움직이면서 보합까지 땡겨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유가 제이콘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우리가 메가박스 손실 때문에 항상 재무적인 부담이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것도 역시 극장으로서 리오프닝으로 우리가 좀 확산이 됐다. 그래서 같이 확산이 될 때 CG 우리가 알고 있는 CJ CGV도 12%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작년과 올해로 너무 작년 시장을 압축해놨다 말씀드린 게 네. 작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거리두기 연장 때문에 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오전에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11시 전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 4월에서 6월 달에 움직였었던 그런 리오프닝 섹터들이 한꺼번에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작년 그 4월에 6월 사이에 리오프닝 움직일 때는 시차를 두고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주 올랐으면 그 다음에 항공주가 움직였고 분석이 있으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움직였는데 한 번에 지금 오늘은 네. 전방위적 한꺼번에 모든 섹터가 빠르게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은 그런 소식을 통해서 리오프닝을 기다렸었는데 한꺼번에 매수세로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엔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동차나 뭐 LG 이노텍 같은 네. 이런 업종들 최근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또 좋았던 업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삼성전기 뭐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쪽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오늘?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은 네. 최근에 강했던 섹터가 조금은 그래도 약했는데 약한 폭 자체가 아침에 3% 이렇게까지 빠졌었던 상황에서 네. 종가 기준으로는 시장이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1%라든지 0.5% 정도로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가 약세긴 했지만 밑에서 끌어올린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자동차주 같은 경우가 좀 그래도 좀 안타깝게 좀 약세였는데 이유는 포드가 시간의 실적을 발표하고 지금도 아마도 포드가 한 마이너스 4% 정도 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 오늘 그래도 다른 섹터들이 전방이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가 빠졌다기보다는 소폭 약세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강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IT 반도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PCB 쪽 혹은 소부장 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 오후에 바짝 올라왔었던 섹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항상 시장이 어쨌든 돌릴 때 이렇게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드려 시장에 소통을 해봐도 지난주까지는 제발 하락만 멈춰라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어제부터 나오는 시장의 소리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밑에서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하나도 안 움직인다. 언제 움직일까?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의 소리들이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 사이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어제까지 좀 답답했던 소리들이 조금은 좀 진정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메커니즘, 종목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통해서 움직이기를 좀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진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엔터주도 엄청 올랐네요, 오늘. 그 하이브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10% 정도 올랐는데. 어, 그러네요. 예. 근데 또 많이 빠지기도 진짜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한 40만 원 넘게 가다가 최근에 한 23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야. 정말 거의 반토막. 그러네. 네, 났었던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뭐 웬만한 기업들 거의 다 40% 50% 반토막이라서. 아, 그랬군요. 근데 박 차장님, 그 좀 네. 이따가 유동원 상무님 오시면 제가 여쭤볼 건데 우리가 이제 반등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반등이 들어갔는데 네.
내가 산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것만큼 또 괴로운 건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원래 이렇게 좀 큰 조정이 오면 시장에 약간 주도주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박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 최근에 빠진 거, 뭐 미국 주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걸 사야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저는 그 고객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얼만큼 현금 비중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현금 비중이 적은 계좌 안에서는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넷플릭스 의료 같은 콘텐츠라든지 성장성 주식들이 이미 투자자분 사이에서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이든 성장 섹터든 어느 게 더 먼저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없는 섹터, 지금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이라든지 성장, 기타 뭐 로봇이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최근에 각광받은 섹터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내 포트폴리오 없는 섹터를 채우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성장주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들고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들이 빨리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계좌상의 현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거가 일단 좀 급선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상승이 어제와는 뭐 양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질이 좀 많이 달랐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분 좋은 상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뭐 시향을 말씀드리는 데 앞서서 이게 뭐 무조건 다음 주에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엔솔이라든지 그런 수급적 이벤트가 아직 MSCI 리밸런싱도 좀 남은 상황이라서 네.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적어도 지난주까지와 같은 그런 허무 맹랑하고 무서웠던 장은 일단은 또 나타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드디어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좀 싸게 잡는 이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좀 종목 공부도 다시 시작을 하고 뭐 하고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서 네. 좀 종목이 이제 제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메커니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장비주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일단은 조만간 조금씩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네. 대체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 크게 이익이 났다기보다는 이제 손해폭을 좀 손실폭을 좀 줄였다 이 정도로 네. 아마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박현상 차장님과의 시황 정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다음 주는 오시는 거죠? 다음 주에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